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코기가 좀 많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향미 야채입니다. 양파 듬성듬성 썰어주면 되고요. 향을 내는 양파, 샐러리, 마늘 등의 채소를 듬성듬성 썰어 압력솥 바닥에 깔고 통후추, 타임 등의 향신료를 함께 넣습니다. 썰자른 두꺼운 통삼겹살을 넣고 고기가 살짝 잠길 정도의 적은 물만 넣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 간을 한 후 1시간 30분간 삶아주면 됩니다. 음식 만드는 걸 제가 보다 보니 음식을 만드는 걸 보는 거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구나. 빨리 먹고 싶어요. 1시간 30분 후 삼겹살이 다 삶아졌습니다. 얼음물에 투하시키네요. 네, 얼음에 넣는 이유는 냉각을 안 시키면 다 찢어집니다. 칼을 넣으면 그냥 다 부서져요. 이제 삶은 통삼겹살을 구워봐야죠. 고기가 너무 두꺼우면은 색깔만 나고 안에 열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후라이팬에 살짝 치워놓고 네, 안에까지 들어가게끔. 그 식재료를 이렇게 보러 가면서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요리를 한국에서 와서 5년 정도를 하는데 식재료에 대해서 좀 많이 무지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한국의 최고의 식재료를 찾아서 좀 정말 맛에 집중을 해서 최고의 식재료의 맛을 내는 그런 쪽에 좀 많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식가들 탐험을 하시면서 발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순수하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사과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산 사과 작지 방법. 사과 소스는 껍질을 벗긴 사과를 강판에 갈고 사과 착즙 주스를 넣어 끓입니다. 이때 낮은 불에서 계속 저으며 졸여줘야 눌러붙지 않고 잼 형태로 완성되는데요. 더블쿡으로 조리한 통삼겹살에 달콤한 사과 소스를 풍성하게 올려줍니다. 여기에 간단히 채소를 볶아 곁들이면 건강에도 좋은데요. 유태한 셰프의 푸짐하고 향긋한 삼겹살엔 사과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긴장감이 확 좀 오는 거예요, 지금. 아, 어떤 맛일까? 네, 막 너무 궁금하고. 아이고, 괜찮네. 애플 릴리시. 애플 소스를. 이게 고기만 먹으면 살짝 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사과 쪽 그 소스가 들어가면서 확 달콤하게 잡아줘요. 삶았다가 다시 또 구웠다가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혹시 제가 싫어하는 그 돼지 노린내 이런 게 나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향신료 맛하고 돼지고기 맛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삼겹살이란 재료도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면서 많이들 드시는 재료고 네. 사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집에 있는 채소들을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같이 먹으면 되니까 냉장고 청소할 때도 참 좋겠는데.